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풍력 관련주 준비를 하셨는데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발전 촉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알고 갈까요? 네, 일단 LNG선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조선주를 비롯해서 LNG 본행제 업체부터 다 급등했죠. 우리나라 조선 3사, 대우조선해양도 급등했고 현대중공업 뭐 이런 회사들,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LNG 본행제 만드는 동성화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이 급등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LNG가 굉장히 그 부족하니까 결국 다른 데서 수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가스 형태가 아니고 액화 형태여야 된다. 그래서 LNG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본행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는 것은 노드스트롬. 그게 이제 땅에서 파이프 관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거긴 액화가 필요가 없고요. 근데 배로 이 그 바다를 건너서 갈 때는 기체 상태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액화 상태로 유지를 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LNG,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가스는 PNG라고 부릅니다. 파이프라인의 P를 따서. 그걸로 이제 독일이 계속 받았던 거죠. 파이프라인으로 땅에다 박고. 근데 이제 땅에다 박아서 파이프라인으로 받는 것지 이제 그 좌절이 됐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에서 바다를 건너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결국 거기서 LNG선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LNG선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LNG선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일도 그렇고 다른 유럽도 결국에 수입을 해야 됩니다. 뭐 호주나 우리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배 LNG선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날라야 되죠. 그래서 뭐 유럽에서 대부분의 그 천연가스를 러시아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스를 통해 가지고 더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심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사태가 단기적으로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을 비롯해서 왜 독일이 거론되면 독일은 70% 이상을 러시아 천연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이 이제는 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파이프라인 다 막고 다른 데서 바다를 건너야 되며 그래서 지금 그쪽이 올랐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뭔가 LNG선 주식이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태양광 풍력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LNG가 없어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원자력 발전을 뭐 4년 거의 10개월 넘게 계속 반대를 하고 원자력 그 안전위원회랑 원안이랑 뭐 탄소중립위원회 탄중이랑 맨날 싸우면서 정부는 사실 탄중에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막판에 원전을 다시 재가동해야 된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것도 결국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스가 기체 상태면 파이프라인으로 가니까 PNG고 액체 상태로 가면 LNG입니다. 네. 어쨌든 그 가스 수입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전력을 모두 다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 가스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그런 원자력을 통해서 조금 안정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걸 되돌린 것이 아닌가. 뭐 어떤 정치적인 그 뭐 여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촉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지금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지금 바로 그게 대체가 된다면 태양광 풍력을 더 밀어붙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쪽은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급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태양광 풍력도 계속 그 개발을 해야 된다. 독일도 태양광 풍력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어떻게 수급이 원활치 않을 부분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근데 뭐 독일은 지금 그쪽으로 원래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고 프랑스는 또 원전, 태양광 풍력을 같이 하겠다고 마크롱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이 됐던 태양광 풍력이 됐던 이 가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혹은 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옮기는 수단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주 그 다음에는 기계 업종에 속해 있는 특히 풍력 요쪽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그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풍력이 바람이 뭐 24시간 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쪽도 있고 약하게 부는 쪽도 있어서 기후의 변화에 너무 극심하지만 역시나 이제 나중에 그 원자력 발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 원유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이제 발전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런 배경이 있어서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대체 에너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시세 분출을 한 번씩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전 세계 2위인 금풍각이라는 업체는 2021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지금 다시 3개월 조정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금풍각이는 세계 2위고 중국 1위의 풍력 발전 업체고요. 1위는 베스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풍각이가 다시 그 저점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도 금풍각이 1위 하는 업체가 15년도와 16년도, 18년도, 그리고 21년도. 여기 고점들, 4개의 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2011년도에 상장됐던 그 가격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시세 분출을 먼저 세계 2위 업체가 한 다음에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후발입니다. 2021년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2022년도 들어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풍력이 세계적인 그 부분보다 굉장히 파이가 적거나 아니면 밸류체인상 부품이나 소재 업체에 있다는 얘기겠죠. 후발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풍력 발전 업체들 지금 2022년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 SNC를 보면은 국내 유일의 독립 타워 제조 업체입니다. 두산중공업이나 GE지멘스의 타워를 공급하고 있고요. 해산풍력 타워 제작 목적으로 포항 항만 공장을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예. 여기가 해상풍력을 하려는 이유는 어민들이 이게 경관도 해치고 경관 해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자기네 양식장에 굉장히 지대한 굉장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민들과 협상도 길어지고 굉장히 길어집니다. 뭐 이게 뭐 좋죠. 일단은 육상풍력보다 해상풍력이 좋고 해상풍력도 저 멀리 바닷가에 안 보이는 대로 나가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해야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다는 얘기는 무슨 효율이 좋아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민들과의 싸움 그리고 산촌에서의 그런 싸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가는 추세고 해상풍력에서 또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먼 바다로 가는 추세예요. 근데 아직 먼 바다로 가는 것은 전 세계 풍력 발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연안부터 시작되는 것은 고정식이라고 해서 땅에 박을 수 있지만 해 먼 데로 가서 부유식으로 하는 이유는 땅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해상풍력을 지금 뭐 육상풍력보다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육상풍력 대신에 해상풍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포항 항만공장을 인수했고요. 포항의 항만 쪽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육상풍력, 여기 육상풍력 타워를 만들던 공장인데 여기다 해상풍력 라인을 병행 생산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항만 공장을 인수한 이유는 신규 공장들이 항만에 인접해 있어서 수출 운송에 용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다 동국 SA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 두산중공업이나 GE지멘스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에 더 많이 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운송이 용이하려면 항만에서 제작을 해서 옮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국 SNC가 네, 포항 항만 공장을 인수했다. 그래서 해상풍력 쪽에 힘을 실고 있다. 동국 SNC도 지금 뭐 지멘스나 GE 쪽으로 납품되는 이 부품 쪽이기 때문에 그런 밸류체인상의 흐름에서도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CS인드라는 지금 가장 그 여러분들이 풍력주 하면은 가장 잘 아시는 종목들이 있죠. 이것도 2021년도에는 조정을 받았고요. 이번 연도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터키, 중국, 대만에서 전 세계 6해상 풍력 프로젝트용 풍력 타워를 제작을 합니다. 네. 포르투갈이 지금 또 중요한데 포르투갈에서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주고 거기서 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바로 국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고 있는데 포르투갈 풍력 타워 해상 타워 하부 구조물 생산 기업인 ASM사 지분을 19만 2,857주 지분율 40%를 623억 원에 추가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지난해 10월이니까 작년 재작년이겠죠 이제
ASM사 지분 60%를 미리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취득해서 100% 지분 취득의 퍼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CS윈드랑 최근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CS윈드든 동국 SNC든 결국에 이 그 GE나 지멘스의 후방 산업인데 여기에 또 후방 산업은 철강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철강 회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후판 두꺼운 판을 싸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마진율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랑 협업을 하면 좋은데 포스코가 CS윈드랑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 풍력 발전용 소재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고요. 풍력 타워 제작용 후판 브랜드 이름이 그린어블입니다. 그린어블 제품 16만 톤을 CS윈드에 납품해 주기로 했습니다. CS윈드가 참여하는 글로벌 풍력 타워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CS윈드는 아주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회사를 뒤에 든든히 갖추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네. CS윈드를 만약에 하시면은 다들 CS 베어링도 같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CS 베어링은 CS윈드의 자회사이기 때문이죠. CS 베어링은 풍력 발전용 부품, 플랜트용 설비, 선박 중장비용 부품 제조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특수 강제 유통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주요 사업이 풍력용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은 이제 블레이드 날개랑 그리고 로터 연결해주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피치 베어링 요쪽하고 수평축에 풍력 발전기의 베어링 요쪽을 두 개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고 계속 GE라든가 지멘스가 등장을 하는데 GE가 1등입니다. 베스타스가 1등이고 GE, 지멘스 그리고 아까 전에 금풍과기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탑티어 그룹들인데 글로벌 풍력 터빈 기업 GE의 11년 이상 베어링을 계속해서 공급해왔던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타스, 지멘스 계속 나오는데 이 회사들로 지금 고객사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GE향입니다. GE향이고 육상 풍력 터빈의 베어링부터 계속해서 납품해 왔었고요. 그리고 GE향이라고 부를만한 게 주요 매출처인 GE가 전체 매출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3%를 이제 베스타스나 지멘스로 넓혀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GE로 따졌을 때도 GE 전체 베어링 수요의 40%를 CS 베어링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GE향이고 GE에서도 CS 베어링을 무시할 수 없는 절반 가까이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합니다. 아까 베트남이 CS 윈드에서도 나오는데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이 그 해상풍력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고요. 총 5만 제곱미터 부지에 318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4천 PCS의 규모의 그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 기지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용 베어링 생산 설비를 여기다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시장 진출에 전진 기지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CS윈드를 모회사로 한 그리고 CS 베어링 여기까지 그다음 동국 SNC까지 보시면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세계적인 업체는 GE, 지멘스, 그다음 베스타스 이런 회사들에 다 납품하고 있는 부품 소재주다.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철강 회사들을 뒤로 하고 있고 거기서 원료를 제공받아서 CS 베어링, CS윈드, 동국 SNC가 맨 앞단에 있는 두산중공업, GE, 지멘스, 베스타스 여기에다 납품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GE, 지멘스, 베스타스의 풍력, 해상풍력 이쪽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 요 지금 거론한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거기서 마진을 더 많이 남겨 먹으려면은 이제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에서 받는 후판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기 계약이 된다던가 오르면 그거를 오른 대로 판가에 정가시켜서 세계적인 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가. 요것에 따라서 지금 중간 허리라인에 끼어 있는 이 밸류체인 상에 있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관련 부품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급등으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 풍력 관련주 세 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실적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천연가스는 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네. 지금 좀 2021년도 9월 달보다 빠져 있는데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천연가스가. 그래서 천연가스가 굉장히 변동이 심해서 결국에는 그 뭐
PNG든 LNG든 많이 확보하려고 유럽이 전부 그 독일하고 사업을 그렇게 했었던 거고, 저기 러시아랑 사업을 했었던 거고, 그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원유의 변동성보다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부분을 그 저기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체 에너지도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체 에너지가 물론 아주 가까운 시일에 뭐 이게 대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연동된다는 약점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하루 종일 태양이 비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2018년 매출액 648억이 나고요. 2019년, 20년에 1000억 원대로 올라갔는데, 네. 여기도 지금 변동이 너무 심해요. 일단 2018년에서 2021년에 비교해 보면은 648억, 956억이고, 2019년, 20년에 1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살짝 줄어들었죠. 근데 그 뭐 변화는 심하지 않아요, 매출액은. 근데 영업이익단의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956억에 영업이익 5억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 모든 그 아까 후방산업에 그 철강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원자재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완전 줄어든 상태고요. CS인드도 CS인드는 또 늘었네요. CS인드는 2018년에 매출액이 5천억이었는데 지금 뭐 1조 2천억대로 올라갔고요. 그다음 네. 영업이익이 327억 원이었는데 1,007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네, CS 베어링이라는 회사보다는 CS윈드가 실적이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CS 베어링이 그 CS윈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그런 어떤 컨트롤적인 면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SNC도 실적이 좋아지네요. 2018년에 3,631억이었고 3,178억, 2,947억 매출액이 줄어들다가 작년에 3,632억으로 다시 2018년에 매출액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185억 흑자가 났네요. 그래서 지금 요 동국 SNC랑 CS윈드 이 회사는 지금 4년 내 최고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CS윈드의 자회사인 CS베어링 같은 회사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추세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회사랑 지금 4년 내 최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온 CS윈드, 동국 SNC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상풍력에 관련된 이 회사들은 실적에 연동돼서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분위기랑 이슈로 간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은 지금 CS 베어링 같은 회사는 저렇게 버틸 수가 없는 재무제표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 걸 보니 지금 오히려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수급 불안감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다시 떠오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만으로는 결국 먼 미래에 안 되니까 대체 에너지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풍력, 그리고 풍력에서 더 발전해서 해상풍력, 멀리 가서는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이런 데 관련된 업체들이 다 같이 그냥 밸류체인의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 또 다 같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관련이 없고 어떤 이슈에 더 많이 휘둘린다. 왜냐하면 지금 해상풍력이나 뭐 부유식 해상풍력이나 이거는 완전히 다가온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꿈으로 약간 가는 부분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CS 베어링도 결국 CS 윈드랑 함께 그냥 큰 그림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실적보다는 분위기와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세 종목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죠. 네. 자, 이거 하나 솔루션까지 보면은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지금 뭐 기후의 그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 솔루션도 보니까 4년 내 최고 매출액의 최고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지금. 네. 근데 주가는 2021년 중반부터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2020년도 3월 달에 팬데믹을 맞고 나서 태양광 풍력주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딱 하고 났는데 갑자기 태양광 풍력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다 지연이 되고 공장이 멈추고 이래버리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촉발될 이슈가 떴던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그래서 지금 다시 다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태양광 풍력 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부 다 태양광 주든 풍력 주든 20개월선 바로 밑에 살짝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바로 말에, 2021년 말에 20개월선을 깨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두 다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을 비롯해서 모두 다 깼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밑바닥에 뭐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60개월 선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동국 SNC가 가장 20개월 선이랑 밀착이 되어 있고요. CS윈드가 살짝 떨어져 있고 하나솔루션이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붙어있는 거는 동국 SNC인데 동국 SNC가 지금 보면 20개월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막 하고 있어요. 1월 달에도 찔러봤고 2월 달에도 한번 찔러보고 있는데 지금 20개월선이 쉽사리 뚫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뚫려서 위로 올라오면은 다시 그림이 다 이제 20개월선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또 저기 태양광 풍력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위로. 그래서 지금 뭐 새 정권이 들어서기가 얼마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 발전이나 태양광 풍력을 하나로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 태양광 풍력이 원자력이 뜬다고 완전 죽진 않는다. 그리고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풍력을 띄운다고 원자력이 죽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자력, 태양광, 풍력 이걸 다 같이 뭘로 봐야 되냐면 천연가스의 대체제로 봐야 돼요. 천연가스로 발전을 해서 쓰는 전기 부분이 빠져나가면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건 원자력이고 좀 더 미래에 할 수 있는 건 태양광 풍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태양광 풍력을 나눌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비슷한 자리에 있는데 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기 전에 20개월선이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고 나서 20개월선 위에서 랠리가 또 한번 1년을 쉬었기 때문에 2020년 같은 랠리를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세 종목 모두 풍력주까지 해서 20개월 선이 다 깨졌기 때문에 60개월 지지선으로 확보를 한 뒤에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